뭐라고 시작하지? 인사?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지치기 적심을 했어요. 해다가 이쪽에 약간 신기한 게 있어서 이제 적심을 하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놔뒀다가 아우 잠깐 까먹고요. 아직까지 적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 예, 블루베리 나무에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아우 이뻐? 응. 야, 그리고요 진짜 요 나무 몇 개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여기 볼래? 여기 하나 꽃 폈지? 어? 그리고 여기도 잎눈이 아니고요 꽃눈이 벌어지다가 날씨가 추워서 꽃은 못 피고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야, 이게 다 꽃눈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다 그래. 여기도 꽃눈이에요. 꽃눈이 벌어진 거고 여기도 그렇고 이 나무는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 과일을 아마 거의 못 달 거예요. 자, 이상 기온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배나무 밭에 배꽃이 활짝 폈네, 뭐 사과밭에 사과가 활짝 폈네 그러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한번 내려가다 보면 여기 다 이게 뭐여,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어.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꽃눈이 다 벌어진 거예요. 되게 많아. 날씨가 더 따뜻했으면 얘네가 다 꽃이 되었을 건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이제 이대로 굳은 상태고요. 계절을 거꾸로 여기가 가는구나. 여기가 아니야. 봐봐. 여기 다 그래. 난리도 아니네. 여기도 그렇고 꽃 폈네 여기도. 얘네도 다 이게 꽃눈이 이렇게 네. 자란 거예요. 여기도 얘도 다 꽃눈이 벌어진 거야. 잠깐만 여기 한번 와볼까? 나무 다 바보 됐네. 자, 여기도 꽃이 폈습니다. 여기도 꽃이 폈지.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이 나무를 한 8월달인가 가지치기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얘네가 새 가지가 쫙 나오면서 꽃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꽃눈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 이제 하우스에 심어놓은 나무는 화분에 심어놨고 거름을 안 줬어요. 꽃눈이 이렇게 벌어져서 꽃눈이 터지는 이유는 거름이 많거나 수분이 많거나 날씨가 따뜻하거나 이 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거름량은 없어요. 거름을 안 주었기 때문에 거름은 영향이 없을 거고요. 이제 얼마 전에 계속 날씨가 이제 올해는 일찍 쌀쌀해졌잖아요. 쌀쌀해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눈이 터져버린 거예요. 봄인가 보다 한가 보다. 그치, 봄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꽃눈이 이제 튀어나오려고 터져가지고 이제 또 잎눈으로 또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겠어요, 자기야? 응? 내년에는 과일 안 달리지. 과일이 거의 안 달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잠깐 졸로 와봐. 내가 저쪽에 바는 나무. 여기서 보자. 자, 여기가요. 원래는 이렇게 다 꽃눈이 달렸던 자리예요. 다 이게 꽃눈이 생겼던 자리인데 이제 비가 오고 수분을 많이 먹고 날도 따뜻해지니까 잎눈으로 얘는 터져버린 거야. 그죠? 그리고 얘네는 내가 봤을 때 꽃눈이었는데 날씨가 어정쩡하게 따뜻하니까 꽃눈으로다 이제 꽃이 피려고 하다가 꽃이 못 피고 이제 이대로 굳어. 그럼 이 가지를 그냥 놔두면 어떻겠어요? 내년에 과일이 거의 안 달리고 꽃눈도 안 달릴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 따보면 얘네가 삐죽해잖아. 꽃눈이 잎눈으로 다 터졌을 거라고. 삐죽하다. 꽃눈이 잎눈으로는 바뀌고 잎눈이 꽃눈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럴 때는 얘네들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이제 잎눈이 자라고 영양분이 이쪽으로다가 다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꽃눈이 안 생겨 밑에. 보면은 얘네는 잎눈 삐죽 그지? 길쭉해잖아. 삐죽해고. 그리고 얘네는 어때? 밑에는 약간 둥그런 것 같네. 밑에가 작으면서. 작으면서 토실토실해단 말이야. 얘네까지. 꽃눈이야? 그러면은 꽃눈으로
변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꽃눈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를 잘라주지 않으면 꽃눈이 잘 안 생겨.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절단을 해주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꽃눈이 후다닥 생긴단 말이야. 생겨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과일을 따먹지. 아. 자, 그리고 봐봐.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냥 놔두게 되면 여기 밑에 꽃눈이 달리겠어? 잎눈이 자라야 되고 꽃도 영양분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안 돼. 그러면은 딱 봐서 꽃눈을 찾아야 되겠네. 아니지, 그냥 대충 어? 아, 삐죽한 것 같다. 여기 없다. 그러면 꽃 밑으로다가만 이렇게 잘라줘도 꽃눈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아, 그래?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또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었는데 이거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 따먹지 않을까? 당연하지. 이 밭에서는 과일을 따먹을 수 없는데 만약에 이 꽃이 몇 개 핀 화분을 가지고 따뜻한데? 응. 집으로 가져가. 집으로 실내에서 벌 한 마리만 갖다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벌. 몇 개는 따먹을 수 있어요. 몇 개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적심을 해야 되고. 다 잘라줘야 응. 되겠네. 다 잘라주면은 어? 얘네들을 다 잘라주잖아. 어? 그러면 이 밑으로다가 꽃눈이 더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일을 제대로 딸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잠깐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잠깐 여기 한 거 와볼래? 이거 많다. 야, 이거 봐봐. 이게 꽃, 아, 여기까지요. 봐봐, 이거. 이게 꽃눈이 생겼던 자리인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헷갈린 거요. 여기서부터 다, 여기는 꽃눈이 꽃이 피려고 해다가 이거까지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거고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꽃눈이 터진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이파리가 자라는 거지. 잎눈. 얘도 잎눈. 얘도 잎눈. 얘도 잎 얘까지 잘라버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보면은 옆으로 이제 통통하고 살이 붙으잖아. 그대로 여기서 이제 꽃눈이 더 살이 붙어. 살이 붙고 그러면 이제 꽃눈으로 변해서 내년에 과일을 딸 수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달린 거는 띄워주고. 아, 여기 적심을 해줬는데 여기서 꽃눈이 달린 게 벌어졌어. 근데 아, 여기가 잎눈이야. 그럼 가지가 너무 작잖아. 꽃눈이 어디서 달려? 그러면 얘를 띄워줘. 얘를 그냥 띄워줘도요 여기서 꽃눈이 또 생길 확률이 있어요. 100% 생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봐봐. 이제 여기가 눈이 하나인데 얘가 꽃눈이 벌어진 거잖아요. 꽃눈이 여기 보시면 여기 눈에서요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 개, 많게는 세 개, 네 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세 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띄워주잖아. 만약에 이 가지가 너무 다 잘라줘서 가지가 없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잎눈 있잖아. 잎눈으로 터졌잖아. 터진 거를 제거를 해주면 여기서 또 꽃눈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처럼 길다 그러면 절단을 해주는 거고, 짧다 그리고 여기 잎눈이 생겼으면 그냥 껴주면 돼요. 그리고 봐볼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눈 하나에, 아우 손톱이 더러워. 눈 하나에 하나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봐봐. 요거 하나. 그지? 하나, 두 개, 세 개가 달렸어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여기를 비춰주라고. 뭐 하는 거요? 보여 이게 제대로?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아, 진짜 정신없네. 왜냐면 해를 등지해. 이렇게 이제 제가 적심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꽃눈이 생겼다 터졌다 그러면은 이런 잎눈 같은 거 있잖아. 잎눈 이렇게 삐죽게 벌어진 거 잎눈 같은 건 띄워주면 어? 거기서 이제 꽃눈이 또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요 이거 말했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자, 갑자기 뜬금없이? 아, 자기가 맞춰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꽃눈이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꽃이 핀 사람들이 있을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건이 맞잖아. 갑자기 물을 확 먹고 물을 못 먹고 있다가 물을 확 먹고 날씨가 확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꽃눈이 생겼던 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날씨가 조금 더 좋으면 꽃까지 피는 거고 거기서 또 다시 추워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처럼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지. 네, 어떤 사람들 보면 밭에 와서 농장에 와가지고 블루베리가 왜 하나도 안 달리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약간 드물어. 그런 사람도 안 달리는 경우. 안 달리는 다른 거? 다른 이유겠지 뭐. 그 이유가 많을 텐데 뭐 내가 그건 안 봐서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뿌리가 약해서 뭐 뿌리가 죽었거나 뭐 아니면 수정이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지 안 봤으니까. 자 오늘은 블루베리가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무궁화 꽃이가 아니고 이제 블루베리 꽃이 피었습니다. 블루베리 꽃이 피거나 꽃잎이 터졌을 땐 이렇게 잘라주고 예쁘네. 주워야 야, 된다. 봄에 볼 꽃을 또 두 번 보내 1년에? 그럼 아무튼 자 빨리 다른 일 하자. 이거 몇 개 이제 남았으니까 빨리 자르고 또 다른 일 해야지.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